예, 반갑습니다. 저는 광주 에코바이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훈이라고 합니다. 한 25년 정도 광주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 하면 뭐 김광훈 이렇게 찾는 건데요. 일반적으로 그냥 훈이오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에코바이크는 이제 시의 환경단체로 등록은 돼 있고요. NGO,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들기는 한 10여 년 정도, 정확히 하면 한 12년 정도 된 것 같네요.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는 주로 50, 60대 여성들을 중심의 회원단체입니다. 제가 사실은 환경단체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뭐 다양한 환경 개발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었는데, 환경단체 활동하면서 이동의 수단을 자전거로만 썼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전거에 친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,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자전거를 좀 가르쳐달라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단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.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자전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저를 통해서 자전거를 배우신 분들이 여성들만 봐도 한 천여 명이 넘거든요.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, 또 제 교육 현장이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행정 차원에서도 자전거 분야에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,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자전거 정책 자문관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북유럽을 좀 따라가기는 너무 어렵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, 바로 옆 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자전거 기반 시설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비롯해서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또 교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좀 갈 필요가 있는데, 안타까웠던 것은 자전거와 관련된 부서가 없었어요, 그동안은.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들어와서 자전거 부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, 올해 초에 이제 자전거와 관련된 팀이 신설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세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, 또 그분들이 또 해야 될 역할들도 꽤 많아요. 앞서 이야기 드렸던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가장 시급한 자전거 도로라든지, 또 자전거 도로는 있을 때 안전하게 타야 될 것 아닙니까? 뭐 보행자하고 충돌도 피해야 될 것이고, 또 차량의 위협도 좀 피해야 될 것이고,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. 광주는 150만 도시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,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.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도시 안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교통수송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, 더디기도 엄청 더딘 분야가 교통수송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좀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자전거 타기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좀 쉬웠으면 좋겠다,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,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.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금 교통수단 분담률이라고 하는데, 광주를 따지면 한 100명 중에 3명이 조금 못 된다고 해요.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자전거 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, 그게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2030년 정도까지는 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해볼 생각입니다.